아, 제가 지금 막 운동도 하고 집안일 하고 났더니 좀 슬슬 배가 고파져가지고요. 좀 간식을 위한 단호박 페이크 만들어 보려고요. 변비도 괜찮은 것 같고 이 단호박에 베타카로틴이 고지혈증 잡아주더라고요. 먹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치아 운동.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. 아우, 이 단호박이 엄청 딱딱해요. 굉장히 좋은 거라. 바로 하면 힘도 없고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속도 파내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호박 익을 동안 단호박 위에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오늘은 두부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 크림. 그냥 생크림이나 크림치즈 크림보다 훨씬 맛도 좋으면서 풍부한데 건강에도 좋고. 단백질까지. 네. 두부 크림의 새콤달콤한 맛을 위해서 레몬즙도 좀 넣겠습니다. 아, 진짜 궁금하다. 역시 케이크는 달달해야죠. 올리고당 하겠습니다. 마요네즈 같아. 약간 마요네즈 같아요. 훨씬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담백해. 단호박은 100g 기준으로 66kcal 정도로 칼로리가 아주 낮기 때문에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다이어트 할 때 변비 생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. 이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단호박 으깬 거에 계란을 넣겠습니다. 오. 기대 두구두구두구두구. 단호박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. 케이크가 된 거예요, 이게? 좀 달콤할 것 같아요. 위에다가 두부 크림. 이거 저기다가? 와, 이거 아이들 해줘야겠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요네즈가 아니고 두부로 만든 크림이잖아요. 네. 엄마, 간식 만들었어요. 이거 단호박 케이크. 아이고, 했어? 네. 아이고. 우리 딸 잘 먹지. 나이 들수록 단백질 되게 중요하거든요. 요 두부 크림에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. 요렇게 잠깐만요. 이렇게 주세요. 이렇게. 아유,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. 맛이 어때요? 맛있어. 잘했네. 딸이 저렇게 가까이 있는 게 효죠, 뭐. 내가 만들었는데도 먹으면 안 돼.